매일 아침 붓는 얼굴 이것저것 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우 진짜 못생겼다. 만 바꾸셔도 얼굴에 붓기를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붓기 잡고 건강하게 숙면 취하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땡땡 붓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라는 박주연 주부. 그냥 땡그랗게 붓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띵띵 붓고 눈도 이렇게 부어 있고 제대로 이렇게 뜨기가 힘들어요. 주부의 하루 일과는 항상 얼굴 붓기 빼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오, 주부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일하지 않으면 그렇죠? 외출 못해요. 이 부기가 오후 뭐 한두 시나 돼야 부기가 빠지니까. 자, 그럼 대체 얼마나 붓는 걸까요? 자, 이날 저녁 주부를 다시 찾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오전하고 확실하게 다르죠? 다름해지셨어요? 네. 피곤하니까. 많이 먹고 아니면 좀 술 같은 거? 아니, 먹으면 다음날 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을 마시거나 야식을 먹으면 얼굴이 붓는다. 6시 이후로 정말 물도 안 마셔요. 근데도 자고 나면 이렇게 부어있고. 이 주부는 붓기 때문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데요. 자, 혹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상을 살펴봤는데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자고 나면 얼굴이 자꾸만 이렇게 부어요. 잠만 자면 얼굴이 붓는다는데 이 전문가가 직접 주부의 수면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베개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베개가 문제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서 심장이 얼굴보다 높아져 있어서 피가 얼굴에 몰려서 얼굴에 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순환되어야 할 혈액이 낮은 베개로 인해 얼굴로 몰리면서 잠을 잘 때마다 얼굴이 부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내 몸에 꼭 맞는 베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면 자세에 어떤 서 있는 자세에서 이루던 목의 곡선이 누웠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럴 때가 좋은데요. 서 있을 때 목의 곡선과 동일한 베개를 베고 잔다면 얼굴이 붓지 않을까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 주부 작은 움직임도 없이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합니다. 붓기는 그대로일까요? 자고 일어난 뒤에 얼굴을 살펴봤는데 낮은 베개로 베고 잤을 때보다 훨씬 덜 부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얼굴 붓는 게 베개 때문이라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맞는 베개를 신중하게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일 사용하는 베개 제대로 고르고 얼굴 붓기 걱정 없이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